You're a different kind of beautiful. Run my hand through your hair in the morning. It's unusual. The way your skin glows on the pillow. I can't get enough of you. Every day's a honeymoon. Let me show you. I'll pull you closer. I just wanna stay in love with you. I don't wanna fall for someone new.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자, 오늘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꼭! 일단 패드로 얼굴을 먼저 닦아줄게요. 이 패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도 면이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너는 이거 써줄게요. 그 다음에 앰플은 이거 써줄게요. 여러분,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추운 겨울이 오겠죠? 전 지금 요즘 이 날씨가 겨울인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춥지도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패딩 안 입고 코트만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은 스킨앤랩 베리어더 인텐시브 크림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 제가 올 초 겨울에 진짜 잘 썼던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겨울이 와가지고 제가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2세대로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보습 캡슐이 피부에 사르르 녹으면서 흡수가 되는 제형인데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감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번에 3중 보습으로 속보습, 겉보습, 수분 손실량에 48시간 보습 지속력까지 갖춰서 나온 크림이에요.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에 역류화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불필요한 성분들은 제외하고요. 비건 인증만큼 까다로운 독일 더마 테스트에 엑설런트 등급까지 받은 크림이래요. 그만큼 믿음직한 크림이라는 거겠죠? 이건 진짜 겨울에 안 쓸 이유가 없어. 기존 크림도 진짜 잘 썼는데 더 좋아졌다니까 말해 뭐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스킨케어도 바꿔줘야 되는 것도 몰랐고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도 몰라서 화장품 사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확실히 아는 건 겨울이 되면 진짜 스킨앤랩 이거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은 무조건이다. 아무따 잘 맞는 크림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진짜. 제가 이 크림을 맨 처음에 썼을 때도 그때도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아 진짜 속눈썹 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써보자 하고 써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실패 없이 잘 맞는 크림이라는 거. 저도 이거 다시 사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기를 좀 보니까 저처럼 1세대 크림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겨울만 되면 다시 사러 온다는 후기들도 좀 많았거든요? 건성분들은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수부지 민감성은 딱 겨울에는 진짜 이 크림 사용해줘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 이게 올리브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올리브영에만 있었어도 내가 올영 세일템에 이걸 무조건 넣어서 추천을 해드렸을 텐데 올리브영이 아직 입점이 안 돼 있어.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시켜주세요, 제발, 진짜. 이게 만약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면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진짜 찐 구매템. 크림은 요거 써줄 거예요. 이것도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릴리프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세대 크림이에요. 1세대 때 요렇게 보라색이랑 이게 보라색 크림으로 나왔는데 요것만 2세대로 바꿔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올 겨울에 써놓고 안 쓰고 있다가 겨울 돼서 다시 꺼내서 쓰는 중이에요. 그만큼 너무너무 좋아. 이미 한 통씩 싹 비우고 이게 아마 두 통째였을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쿠션은 또 어김없이 이 데일리 쿠션 써줄게요. 오늘 약간 제가 하려는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이 피부 전체를 세미 매트로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적당히 사용하기 좋고 원래 커버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그다음에 쉐딩 사용해주겠습니다.
먼저 코 가볍게 해주고 여기 인중도 조금 이렇게 그림자를 좀 넣어볼 거예요. 여기 좀더 푹 들어가 보이게 이렇게 하고 남은 양으로 그냥 코끝 한번더 모아줄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더 많이 생겼죠? 턱 쉐딩까지. 그다음에 눈썹 그려줄게요. 오늘 조금 밝은 컬러로 브라운으로 브로우 카라도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이제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컨셉은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촉촉한 그런 촉촉하고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진하지 않게 연하게 음영감만 살짝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걸로 사용해주겠습니다. 아멜리에 빈티지 발렌타인. 연하게 음영감만 주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그냥 쓱. 이렇게. 정말 연하게. 똑같은 거쓸 건데 브러쉬만 좀 다른 걸 써가지고 여기 두 번째 라인에 한번더 음영감 한번더 줄게요. 살짝 불그스름한 그런 느낌? 한번더 터치를 좀 밑에까지 내려와요. 약간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쓱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 앞뒤에 조금 더 불그스름하게 음영을 살짝 잡아줄게요.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연한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살짝만 앞에 좀 찍어줄게요. 이렇게 라인 그리듯이. 너무 막 이렇게 굴려서 음영감을 채우지 않고 이걸로 라인을 살짝 그리듯이 그냥 요런 느낌? 요렇게만 해줄 거예요. 요거 가져왔어요. 이니스프리의 바닷속 진주알인데 완전 새틴 펄이거든요? 완전 쉬머한 요거를 눈 위에 차르르 깔아줄 거야.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느낌. 진짜 은은하게 은은하게 한번 깔아줄 거예요. 노베브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팍 만들어줍니다. 팍. 또 애교살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의 피오니를 애교살에 띠용 차오르게. 그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 그림자. 오케이. 와우. 굿, 굿. 아까 사용했던 페리페라 거. 애교살이랑 같이 삼각존도 이렇게 좀 깊게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불그스름하게 좀더 밑으로 내려와서 애교살이랑 같이 풀어줘요. 아이라인 그려줘야죠. 이걸로. 셀레피트의 크런키 아몬드. 이걸로 내려서 그려줍시다. 일자로 내려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속눈썹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또그 인형 속눈썹, 가닥가닥 붙이는 속눈썹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속눈썹이 좀긴 편이라 속눈썹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굳이 안 붙여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 또다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속눈썹을 그렇게 잘 붙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빠르게 포기하는 걸로, 안 되면 그냥 마스카라로 쇼 붙이는 걸로 할게요.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볼 텐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티가 안 나요, 근데. 너무 제 속눈썹 길이랑 같은 걸 샀나 봐요. 그거 사서 제가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로 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애쉬. 되게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한 가닥 한 가닥씩만 붙였어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 트임 라이너 사용해서 눈 밑에 언더에 한 번 더 불그스름하게 쓱 지나가 줄게요. 좀 더 불붙 이런 느낌. 좋아. 이거 너무 예뻐.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눈 밑에서부터 바로 밑에 이렇게 오호! 위로 눈 밑에 부분에 오호! 너무 괜찮다. 이런 느낌. 오랜만에 쓰니까 또 너무 예쁜데? 코에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턱에도 남은 걸로 그냥 한번 쓱 지나가 줄게요. 온 것 같아! 울먹울먹! 그리고 오늘 글리터도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런 느낌? 눈 밑에 지금 왕건이를 오! 너무 예쁘다! 미쳤나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이 남았습니다. 립도 오늘 저는 사실 오늘 립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버립을 해줄 거기 때문에 립 라인 쪽 위주로만 살짝 그려줄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립 라인만 따주세요. 웃기다. 이거를 살짝 문질러서 립 라인 위주로 바깥 라인 위주로만 이렇게 펼쳐줘요. 오늘 촉촉 립을 바를 거기 때문에 베어 그레이프 요거를 안쪽에 발라줍니다. 이 색깔 진짜 예뻐요. 또 포인트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잔. 페리페라 잉크무드 드롭 틴트 원샷 독점 요걸로 입술 안쪽에 좀 더 진하게 발라줄 거예요. 얇게 여러 번 쌓아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이거 유리 구슬. 이런 느낌. 한 번 더 도톰하게 립글로스를 깔아줍니다. 사실 이거는 마스크에는 못 쓰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립 너무 예쁜데? 밀킴은 빠질 수 없죠. 촉촉한 여기 이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와우. 너무 예뻐. 그리고 이마도 살짝. 이렇게. 와. 오늘 여기 코도 요걸 사용해볼게요. 다이아몬드 베일. 요거거든요. 이건 조금 더 입자가 살짝 커요. 또 이걸로.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오늘 속눈썹만 이렇게 딱 예쁘게 했었으면은 진짜 약간 인스타 재질의 그런 메이크업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울먹울먹하고 촉촉한 유리 구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You're a different kind of beautiful. Run my hand through your hair in the morning. It's unusual. The way your skin glows on the pillow. I can't get enough of you. Every day's a honeymoon. Let me show you. I'll pull you closer. I just wanna stay in love with you. I don't wanna fall for someone.